대표기사? 요 옆에 스쿨존 알지? 네. 그 유치원 버스가 거기다 대고 자꾸 가게 되던데. 아이고 뭐 맨날 걷다 댄데. 내가 소장한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 아, 그 저 백일동구 300여 그 남자 알지? 아, 그 퉁퉁해가지고 뭐 이상 험악해 생긴 총각? 어. 아, 그 총각이 말이야. 그 웬 남자한테 돈을 주더니 뭔가 전해받더라고. 근데 그게 좀 뭔가 수상해. 그 당근이에요. 당근? 아, 그 봉투에 당근이 안 들어갈 텐데. 아, 중고 그래, 당근. 아니, 당근을 왜 중고를 사? 요 앞에 야채 가게면 쎘어. 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여, 얘들아 쉬세요. 수고. 수고. 유행 가시나 봐? 아, 저 이거 버리려고요. 스티커 붙이셨어? 아, 슈퍼 가서 살 거예요. 안 돼. 스티커 먼저 안 붙이면 놓을 수가 없어. 진짜 금방 갔다 와서 살 건데. 아, 글쎄. 원칙이 그렇다니까. 그럼 이걸 다시 위에다 가져다 놓으라고요? 아이, 참. 아, 그럼 안 보이게 저기 구석에다 잠깐 놔. 아, 네. 감사합니다. 스티커 붙이고 놔야 되는데. 어이, 총아. 그거 일반 쓰레기 맞아? 예, 이거 일반 쓰레기 맞는데. 아이, 봐봐. 이 귤껍질 뭐야? 이 귤껍질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야, 이 양반아. 아, 몰랐어요. 자, 내가 알려줄게. 네. 쉽게 말해서 가축들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못 먹으면 일반. 귤껍질은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죠. 가축들은 먹지. 그럼 음식물이야. 어. 자, 그러니까 소, 돼지들이 먹을 수 있냐, 음료를 방치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야. 네, 그럼 제가 다음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 돼, 안 돼. 다 꺼내. 지금 꺼낼 거야, 네. 아, 이게 음식물이었구나. 플라스틱 숟가락도 빼. 아, 근데 이거는 음식물 묻어가지고 이거는 일반 맞아요, 이거는. 아, 우리 아파트 원칙상 그래. 다 빼. 꺼냈어요, 다 꺼냈어요. 아, 근데 저희 집 그 물이 안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에휴, 그러니까 그거 동파 조심하라고 물 조금씩 틀어놓으라고 방송을 했는데 못 들었어? 제가 며칠 그 집을 비우고 있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안 내면 다 붙여놨는데 안 보고 뭐 했어? 아,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사람 불러야지. 근데 방법 따로 없죠? 아니면 날 풀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여기 아파트 맥가이버라고 소문 나신 것 같던데 그 맞아요? 내가? 네, 뭐 여기 진짜 주민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 너무 이것저것 잘 고치신다고. 아, 그 내가 잘 고치긴 하지. 네, 그 소문이 진짜 사실인가 해가지고 진짜 여쭤본 거예요, 바로. 사람 부르지 말고 내가 봐줄 테니까 집에 가 있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동 몇 호야? 아, 저 101동 803호요. 오케이.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스톱. 없어. 아니. 자, 어느 쪽으로 이빨? 아니 그쪽 말고 이쪽으로. 들어. 공간 많아. 충분히 들어. 오라. 더. 아, 공간 충분해. 들어와. 자, 스톱. 됐어. 오케이. 됐어. 아이, 거기 후면 주차 안 되고 전면 주차해야 돼. 거기 다 써 있잖아. 그 화단 다 막아줘. 이씨. 아이, 거기 택배. 아이, 거기 두면 안 돼. 아이, 왜 함부로 들어와? 아이, 택배예요. 이 관계자 왜 출입금지 안 보여? 아니, 무슨 경비실이 택배 보관소야? 아, 요청사항에 맡겨달라는데 어떡해요? 누가 보냈어? 여기 이동형이요. 이동형? 내 건데? 아, 아니, 새벽에 시켰는데 이게 벌써 왔어? 아, 기사님 짱! 청아리야, 응? 아, 수고하세요. 네. 아, 빨라. 안녕하세요. 아이, 경비실에 택배 그만 좀 맡기라니까. 아, 저 102동 주민인데 택배 찾으러 왔어요. 헷갈리게 뭘 그리고 입고 다녀. 낚시 갔다 와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아이, 이거 알았어. 그 이름 쓰고 전화번호 몇 호 사인까지 하고. 앞으로 택배는 그 집 앞으로 배송해요, 경비실 말고. 아, 네, 알겠습니다. 세상 참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아, 그리고 이거 고생하시는데 이거 좀 드세요. 아이, 뭘 이런 걸 주고. 아이, 잘 먹을게. 그리고 가끔은 택배 맡겨서 괜찮아. 내가 몇 번을 감아줄게.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요. 세상 참. 어이, 오토바이 아저씨, 일로 와봐. 어디 가시오? 아, 그 치킨 배달 가는데. 아, 그걸 나한테 말을 하고 가야지. 바리케트 옆으로 그냥 훅 지나가면 어떡해. 아저씨, 저 진짜 여기 배달 맨날. 아니, 맨날 오는지 안 오는지 하이바 쓰고 있으면 내가 알아? 어디서 오셨어? 베리카나요. 그러니까 베리카나인지 국내인지 나한테 말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알았어요. 빨리 갔다 와. 네. 아니, 어떡해. 내가 있는데 그냥 훅 지나가. 세상 참. 아유,
어디 놀러 갔다 오셔서? 화사하네. 뒷산 갔다 나물 조금 캐왔어요. 그렇게 이쁘게 입고 나물을 캤어? 뭘 또 이뻐. 사람들이 선녀인 줄 알겠네. 아이, 그렇게 얘기해도 오늘은 나물 못 드려요. 아이고, 안 넘어오네. 식사 잘 챙기고 일하세요. 아유, 챙겨줘야 내가 먹지. 오늘은 부족해. 다음에 나눠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네, 가요. 어디 오셨어? 저 안녕하세요. 저 102동 702호요. 아, 거기 이사가고 사람 없는데? 저 703호, 703호요. 요 앞에 교회 왔지? 네. 아니, 교회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왜 자꾸 여기 되냐고. 요즘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 1월만 되면 차가 막 가득 차 아주. 저 그냥 오늘 하루만 좀 해주시면. 안 돼. 차 빼요 빨리. 세상 참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또 요즘 젊은 부부들은 왜 애를 안 낳아? 어디 주냐고. 역대 최저, OECD 최저 기록인 합계. 어이 쌍둥이 엄마, 국민의 영웅. 어디 갔다 오셔? 아, 저 요 앞에 마트에서 정정 보고 왔어요. 아니, 근데 그 무거운 걸 왜 직접 들고 다녀? 남편은? 저기 축구하러 갔어요. 그 미친놈 제정신이야? 오늘 나한테 오라 그래. 그러게요. 혼 좀 내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감사합니다. 아이, 어디 들어가, 어디 들어가, 들어가. 결국 왜 이렇게 쉬죠? 지가 더 쉬고, 그만. 어? 눈 오네? 가만 있어봐. 이거 이목할 수 있으면 이 밖에다 뒀나? 가만있어 보자. 예목하시고. 내가 더하냐? 뭐야 이거? 이거 니들 이랬어? 이거 이렇게 더럽게 놓으면 안 돼. 이거 누가 치워? 이거 올라. 얼른 치워. 싫거든요? 어? 야! 야, 그거 그렇게 뛰어넘지 마라. 다쳐. 아저씨. 우리 애들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아, 아니 그 스티로폼을 다 이렇게 해놔서 이거 누가 치우냐고요? 아저씨가 치워야죠. 그게 아저씨 하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거 아파트 관리만 해도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아니 우리가 월급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저씨가 하셔야죠. 예, 그런데 아니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아, 그리고 아파트 외벽 공사 페인트 작업 언제 들어가요? 아, 이거 소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 어떡해. 레미 안에 레만 덜렁 벗겨져가지고 미안 아파트가 됐어. 아파트가 떨어지면 아저씨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 그리고 경비실에 있는 라쿠라쿠 침대 빼세요. 일을 하셔야지. 거기서 주무시면 돼요. 아니 휴식 공간이 따로 없으니까. 아, 그건 아저씨 사정이고 좀 꼼꼼히 신경 좀 써주세요 제발. 예, 알겠습니다. 아, 자르던가 해야지.